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큰 은혜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어떻게 천국을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가, 그런 분의 말씀을 다루고 그랬는데, 우리 갈라디아서 1장 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사도바울이 계시로 받은 그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버리고 다른 복음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갈라디아서 기록했는데, 자, 6절 보십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났답니다. 왜요? 다른 복음을 따르거든요. 자, 보십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지 않으면, 기억하십니다. 예수님을 속히 떠났다고 말씀합니다. 신앙은요, 예수님 말씀하신 복음이 있어야입니다. 복음이 뭘까요? 여러분,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기를 합니다. 네, 그게 본질입니다. 그 예수님 말씀이 심판의 기준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아도 나는 심판하지 않느라. 왜냐하면 예수님은 군으로 오지 심판으로 오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너희가 내 말을 받지 않을 때에 심판할 리가 따로 있답니다. 누굽니까? 내가 한 그 말이 너희를 심판한대요. 다시 하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 말씀이 다른 말로 복음입니다. 복음, 여러분. 복음이 우리 신앙의 내용이고 복음이 심판에 기준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했는가, 모든 행함을 이 말씀의 기준 따라가지고 전부 다 평가를 다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그 주님의 복음을 버리고 속히 떠나고 다른 복음을 따랐답니다. 그 복음이 뭘까요? 뭐가 청바되고 가미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본질이 흐려져 있는 거라. 자, 밑에 보십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에게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저주 있습니다. 이렇게 가십니다. 여러분, 진리 말씀은 왜 진리일까요? 자, 내가 너에게 전한 말이 우리 심판한데, 왜요? 예수님 말씀은 이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진리. 그 제가 하나님 말씀 전하지, 이 진리가 뭐라고, 예수님 자체입니다. 그 말씀이 생명이고 그 말씀이 진리고 그 말씀 그대로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신앙은 예수님 말씀 입각해서 믿음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가 예수님 말씀 버리고 다른 복음을 따르는 거라. 심각합니다. 그럼 보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따르면 전부 다 저주받습니다. 그러니까 전하는 자나 말씀 받는 자나 다른 복음 받으면 반드시 여러분 다 저주받습니다. 저주. 그 제가 부목사 할 때에 그때 어려 집사님이 옛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임신을 했대요.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래, 자기 그때 담임 목사님이 상담을 했답니다. 그 담임 목사님이 말을 안 해도 하기를. 애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내가 정답을 줄까? 방법을 줄까? 얘기하더라. 그 정답 뭐고 방법 뭐고 물어보니까 사실은 애를 지우면 안 되지만 지금 나이 많아 애 놓으면 모든 사역, 집사지만 모든 사역 못하고 못하니까 지우라. 그게 정답이라. 그 말 듣고 지웠대요. 여러분, 어느 복음에 예수님이 애 지우라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모르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알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담임 목사가 그의 집사를 더 주의 일을 많이 활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방 환경도 그렇고 그래서 그래 이야기했습니다. 복음에 그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그 왜 될까요? 그래 전했던 담임 목사 입에 저주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말씀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절대 따라서면 안 됩니다. 따르면 반드시 저주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억하십니다.
예수님이 뭘 말씀하셨는가? 그 말씀 깨닫고 여러분이 성도 가운데 교제를 있다 할지라도 예, 12조 안 내도 괜찮아. 그런 말씀이십니까? 믿음이 어리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 까딱이 방법론적으로 가가지고 잘못된 복음으로 가게 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 어린 신앙이 왔다가 오래된 믿음의 사람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말을 듣습니다. 그 말 듣고 굉장히 은혜를 받지만 어떤 거는 독약 웃습니다, 독약. 이렇게, 저렇게, 그게 뭘 의미할까요? 전부 다 자기 복음이거든. 안 됩니다. 사그리! 다 저주받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저주받는다면 저주받습니다. 액면 그대로 받으세요. 그런데 왜 사도배 갈라디아서 편지 적었다고요? 전부 다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거라. 그래서 야, 참 이상하다. 어떻게 주님의 복음을 받아놓고도 속히 복음을 떠나고 다른 복음을 받는가? 예, 하늘의 천사라도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전부 저주받는다. 사도바울이 전한 복음이 뭘까요? 계시로 받은 복음이거든요. 계시로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사복음서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지. 그게 뭐라고 해? 복음서입니다. 복음서.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은 초림으로 오실 때는 우리 구원하러 오셨거든.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때가 되어 재림주로 오실 때는 그분이 여러 구원주로 오시는 게 아닙니다. 심판주로 오세요. 지금은 그분이 구원하러 오십니다. 그 말씀을 거역해도 그분은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 말씀이 그대로 심판하신대요. 언제? 주님 오시면. 그럼 모든 신앙 기준이 철저하게 예수님 말씀에 세워지지 않을 것은 위험합니다. 그 요즘 그 교회 여러분이 많이 전국에 찾아오시는데 그분들의 한결같이 하는 고백들이 있습니다. 제 설교 듣고 심장이 다 떨린대요. 제 설교 듣고 나니까 그 전에 신학이 얼마나 마음대로 해왔는지 진짜 방종해봤으면 다 깨닫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말씀에 잡혀있고 말씀에 두려워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기억하십니다. 다른 복음 없습니다. 다른 복음 전하면 천사라도 저주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좀 어려우십니다. 그러니까 여러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유대인 제자들이 야, 어렵다. 도대체 이 말씀 누가 듣겠노?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 보고 너희도 갈래? 많은 제자가 예수님 떠났습니다. 두 분 다시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말씀 전에도 시험 들고 실족하고 떠난 사람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많이 떠났대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도 갈래? 그런데 베드로는 뭐랍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었는데 우리가 어디 가리까?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영생의 말씀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뭐라고 해? 주님께 있는 거라. 그러니까 주님 말씀이 다른 복음이에요. 기억하시면 전부 다 다른 복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후배 목사님 만나도 그렇고 여러분을 만날 때에 입에 놓는 말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과학이 이렇게 발전한 시대에 성경 말씀 믿으나 말이다. 그럼 뭐 믿습니까? 교회 왜 내고 설교를 왜 듣습니까? 쓸데없는 말인데.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제가 잘 아는 후배 목사도 자기 예수 말씀 못 믿는데요. 왜냐하면 율법 아래 태어났고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이 우리 자기 신앙 기준 되게 좋답니다. 야, 저는 왜? 심장이 떨립니다. 심장이 떨려. 왜 그런 신앙을 갖게 되실까요? 예수님이 우리 주님인데 예수님 말씀 따르지 않고 바울 복음을 따르고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그 차근히 예수님 말씀에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라. 그럼 뭐가 기준일까요? 로마서가 기준입니까? 로마서는 편지입니다, 편지. 복음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복음입니다. 복음.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편지가 있습니다. 편지 내용이 복음서를 따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은 사복음서다. 사복음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게 복음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이 지옥 간다면 지옥 갑니다. 예수님이 천국 간다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너희 오른손이 죄를 자꾸 보면 찍어내버리라. 왜요? 지옥 갈 수 있대요. 한눈 가지고 불편하게 살아도 그래 죄 안 지고 천국 가는 것이 두 눈 가지고 죄 짓다가 지옥 가는 것도 낫다 하시는 거라. 예수님이 눈으로 보면 죄로 지옥 갈 수 있답니다. 남에게 해한 기체도 지옥 갈 수 있습니다. 그럼 받으셔야 합니다. 그럼 눈으로 죄 범합니까? 그럼 내가 지옥을 갈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말씀했다면 그 말씀 그대로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예수님 제자는 누구라고 해? 예수님 말씀에 가는 자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대요. 그 자유가 뭡니까? 모든 죄에서 포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죄로 말하면 다 묶여 있습니다. 그 죄에서 자유케 하는 방법이 예수님 말씀에 반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기본임을 아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야로 말씀 묵상할 때 열불 묵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 묵상하십니다. 예수님 말씀 그대로 반응하는 자가 하나님께 굉장히 기쁘시게 할 수 있음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지금 시대가 될까요? 여러분 말세가 되면 점점 더 위험해집니다. 모든 사람이 양심의 미혹을 받고 귀신의 가르침을 따릅니다. 그리고 많은 종들도 그렇습니다. 자, 우리 베드로 후서 2장 보십니다. 베드로 후서 2장. 자, 2장 1절 봅니다. 자, 1장 우리 15절 봅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느라. 이것이 오늘 우리 제가 전하고자 복음의 오늘 설교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조금 서론 깔고 이것도 생각나게 하기 위함인데 2장 1절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사들이 일어났으나니. 자, 보십니다. 베드로가, 사도 베드로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핵심, 그리고 제자들이 전했던 말씀 핵심이 이게 뭔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자, 1장 12절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 설교 그만하는 하나님의 사인 아닙니다. 자, 여기 가겠습니다. 자, 12절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는 진리에 서 있으나, 그제 이미 진리 말씀 다 압니다. 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기록합니다. 그럼 베드로 전후서는 예, 생각나게 하기도 기록한 거예요. 그 생각이 뭘까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그런데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났습니다. 왜 거짓 선지자들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다 미혹시키거나 위험합니다. 그 밑에 보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문제가 뭡니까? 베드로가 말씀 잘 하는데 왜 이것을 생각나게 하고자 만드는가 하면 그들 가운데 거짓 선생들이 있거든요. 거짓 선생입니다. 거짓 선생이 뭐할까요? 갈라디아처럼, 갈라디아 교회처럼 복음을 변질시킵니다. 그럼 위험해지는 거라. 여러분 보십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뭔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위험한 것인가 이거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복음이 뭔가 뭘 말씀하시는가 그걸 정확히 깨닫기 위해서는 목숨 것이 아닙니다.
목숨 거시고 신앙을 이루어 가셔야 목숨 거시고 말씀을 분별해 가셔야 예수 믿고 하는데 까딱 하면 잘못되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느 교회 목사를 믿고 신앙생활 하다가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주님 앞에 가니까 불법 현한 자들아, 내가 네 모르겠다. 나에게 떠나가라. 그 지옥에 돌아가십니다. 누가 책임질까요? 지금이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 영혼이 지옥불에서 소리칩니다. 왜요? 억울하다가. 하나님, 나는 예수 믿었습니다. 나는 우리 담임 목사 만나가지고 담임 목사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가르친 것대로 그대로 반하고 그대로 순종해 왔습니다. 근데 죽고 난 내가 지옥입니다. 하나님,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시킨 대로 됐는데 지옥 왔습니다. 하실 안 믿어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 책임감, 율법에 의해서 책임 묻습니다. 그럼에도 지옥에 들어간 그 영혼은 지옥에서 못 놉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요, 여러분, 사생길 떠나시고, 진리가 뭔가 분별하시고, 따라가셔야 합니다. 사람 따라가면 안 됩니다. 진리 말씀 따라가셔야 합니다. 저는요, 저는 중매제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그 말씀 받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들어갈 때, 그 말씀이 생명력으로 여러분 말씀에, 마음에 공명을 일으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 그 말씀이 들어가면 깨닫게 되면 모든 어둠 죄악이 전부 다 깨달아집니다.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딱 밝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생명력으로 우리가 역사할 때에 우리가 어둠은 점점 물러가 있어갑니다. 그래서 말씀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가 그 정확히 깨닫지 않고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 보십니다. 자,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누구는 예? 거짓 선생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입니다. 만다고 해. 다 망하게 만듭니다. 전부 다 멸망시킵니다. 멸망.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심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자, 보십니다. 예수를 믿는데 만다고 해.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거라. 바리새인들이 목회하는데 예수님 뭐라 합니까?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구도 천국 들어가지 않고 천국 들어간 자도 못 들어가게 다 막고 있습니다. 배나 지옥 자식들에게 만다거든.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목회할 때에 자기 목회가 배나 지옥 자식들에게 만들어 목회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이 있겠습니까? 그 바리새인의 설교 말씀 듣고 따라가는 양들이 저 목사님 밑에 내가 맞박한데 내가 순종하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지옥 가게 만드는 거 그 생각했겠습니까? 그 예수님 오시니까 전부 다 배나 지옥 자식들에게 만든다는 거라. 누가 예? 거짓 선생들이. 그러면 누가 거짓 선생일까요? 누구든 예? 성경에 기록된 초등학교만 졸업해도 이해할 수 있는 예수님 말씀 그대로 전하고 가르치면 그 진짜 선생입니다. 아무리 공부 명하고 박사위가 말하도 말씀 바꾸지, 말씀은 변질시키지. 그 전부 다 거짓 선생입니다. 여기 여러분이 얼마나 인식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사생길 떠나고 역분별하십니다. 왜요? 여러분, 존 비비어 목사님이 80년대에 기도하다가 잠깐 졸았대요. 그런데 천국 앞에 가는 거라. 천국에 막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있더랍니다. 천국 들어가려고. 그런데 천사도 나와가지고 이름 부르는데 몇 명 없는 거라. 이름 없는 사람 전부 다 떠나가라! 예수 믿을 것이다. 얼굴에 노래가지고 꿈 깼대요. 아니, 이게 뭐지? 예수 믿는 다 천국 가는데 이게 뭐지? 그리고 말씀을 찾아보니 뒤져보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불법 행한 자들아, 행악한 자들아, 떠나가라. 난 너가 모른다. 이미 말씀했다고 얘기하시거든.
그분이 머리가 아프더랍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예정론은요, 택함 받았습니다. 그럼 어떤 짓을 해도 하나님 권시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택함 안 받으면, 그래서 열심히 해도 택함 안 받다면 결국 지옥 간대요.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는 천국 가기로 택함 받았고, 누구는 지옥 가기로 택함 받은 그런 거 없습니다. 그게. 다 가짜입니다, 가짜. 누구든지는요, 그 밤 뒤에 더러운 사람은 은혜 받고 들어오지 않으면 은혜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마다 누구든지 말씀하시는 거라. 누구든지네. 누구는 천국 가기로 이미 예정된 그런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모든 삶 반들이 가운데 누구든지 말씀하신 그 말씀의 조건에 합당하면 천국 들어갑니다. 안 되면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왜 천국에 못 들어갈까요? 불법 행했다는 거라. 목사가 가르친 대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예수님은 불법 행했대요. 불법이 뭡니까? 하는 나라 법이 아닙니다. 세상 법대로 살아왔는 거야. 여러분, 제가 미국 가가지고 집회할 때 하는 나라 법이 뭔지 세상 법이 뭔지 말씀했습니다. 미국은 연마에 한다거든요. 연마에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음행한 용구 없이 연하지 말합니다. 음행 안 했습니다. 남편이 돈 못 버는 거라. 여자가 별로 안 이쁩니다. 그러니까 좀 있다가 이혼하고자 하는 욕심으로 어떤 문제를 만들어 이혼하지. 그럼 국가가 이혼 판결 내려줍니다. 그럼 국가가 이혼시켰다고, 자기 이혼됐다고 다른 남자 만나고 다른 여자 만나지. 전부 다 간입니다. 간입니다. 하는 나라 법을 따라야 되거든요. 그럼 하는 나라 법이 뭔가 정확히 하는 나라 법이 뭘까요? 그게 보험이고 예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음행한 용구 없이 절대 이혼은 불가합니다. 근데 이혼했지. 그러니까 국가법이 이혼했지도 하늘나라 법이 있잖아요. 그 이혼 아닙니다. 남편이 나간 지 5년 됐습니다. 외로워가지고 다른 남자를 만나고 사귀는 중입니다. 그거 다 간입니다. 간음 여러분. 왜요? 남편이 살아있거든. 이혼 안 됐습니다. 그러면 남편 법에 의해서 매는 거라. 그러니까 남편이 이혼 안 됐지. 그 가운데 어떤 남자, 어떤 여자 만나도 다 가난입니다, 가난. 가난하는 자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정확히 하시면 말씀의 일각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세상 사람 같지 않냐고 말씀에 입각한 삶을 이루어가시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그게 정확히 되는 거라. 그런데 거짓 선생들은 이 말씀을 전부 흐립니다. 그래가지고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대서 전부 다 지옥 가게 만듭니다. 망이 만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는 그 목사가 자기가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모릅니다.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소경이 소경 따라가면 그 소경은 예, 말씀하지 못하는 믿는 자고 뒤에 소경은 말씀 모르는 목사입니다. 소경이 송이 따라하면 사거리다 멸망한다. 사거리다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뭔가 진리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분별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 밑에 보십니다. 자, 멸망하게 만들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인대요. 알까요 모를까요? 일단 미혹되면 모를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전부 다 망하게 만드는 거라. 누가? 거짓 선생이야. 거짓 선생. 한국에 정통 신학 나왔고도 거짓 선생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진리 바로 모르면. 자, 그 밑에 보십니다.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는 게 뭡니까? 거짓 선생이 만든다고 해. 호색을 따르는 거라. 이게 뭘 말해요? 자, 보십니다. 자, 네 눈이 죄를 범하면 찍어내버리랍니다, 여러분. 가늠하는 자, 절대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회개가 안 되면. 그런데 이 거짓 선생들이 많은가 하면 그들이 음란을 따라가는 거라.
호세갑니다. 호세. 이 뭘 말하겠습니까? 엄난해도 십자가 피 믿으면 용서받는다고 가르치는 거라. 다시 한번 해. 교회가 죄를 허용해 줍니다. 누가요? 거짓 선생이에요. 저, 여러분, 가나만 죄는 아시겠지만, 율법에 의해 가나만 돌로 쳐 죽이나 합니다. 왜요? 그 내에 음풍을 막기 위해서 돌로 쳐 죽이나 합니다. 제장 딸이 바람피하지. 그 돌도 안 됩니다. 불태워 죽이나, 불태워 죽이나. 왜요? 그 영향이 안 가기 위해서. 이번에 뭡니까? 갑자기 조 김조항수입니까? 김조항수. 그 영화 감독이 이번에 일본 따라갈 때에 영화를 하나 찍어 들어갔대요. 그 영화 내용이 뭔가 하면 신문에 나왔습니다. 그 먹다 때밀이 하는 사람에게 그 좀 장애 있는 청소년이 꼬임 당해가지고 그 동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영화내용을 만들어 놨는데 일본은 예, 성진국이랍니다. 선진국이 아니고 성의 나라라고 성진국이랍니다. 그런데 성진국이 일본에서 김조광수가 만들었던 영화를 보이콧시켰습니다. 여러분, 일본 문화는 변태 문화입니다. 왜냐하면 그 산업화하면서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스트레스가 있으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막는 방법이 있습니다. 열 개 있습니다. 열 개. 그 중에 하나가 그 카지노고 뭔가 그 일본 말로 뭡니까? 빠진 거. 빠진 겁니다. 여러분, 일본은 빠진 거 적당히 잘 터지게 되십니다. 아주 터지면 막 그때 기분 찢진다거든. 그러니까 그때 막 팍팍 스트레스 다 날리는 거라. 그 중에 하나가 섹스입니다. 그러니까 지저분합니다.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그 변태도 많고 정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가 김조광수 감독이 만든 영화를 볼것이겠는 거라. 그 내용이 어떨까요? 그 내용이. 그런데 NCK에서 그 김조광수를 불러가지고 교회가 동성애를 대변한다고 이번에 했다가 실패하겠지만 그 왜 그럴까요? 여러분. NCCK가 오늘 말씀을 본다면 어떤 선생이 계십니까? 응? 여러분, 성경의 기준, 예수님 말씀의 기준입니다. 기준.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넘어가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지내면 누구든 관계없이 전부 다 거짓 선생됩니다. 왜요? 다 사고를 멸망시키거든. 지금 제가 전하는 말씀이 맞습니까? 여러분, 이 사고를 그린다니까. 소경 따라가면 다 망합니다. 고등연을 빠질 때가, 고등연을 갈 데가 없다 얘기하십니다. 그러므로 너무너무 중요한데, 거짓 선생들은 이걸 허용하는 거라. NCK는 동성애 괜찮다고 허용합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종교가 그러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 사우디아라비아 가면 이러는데요. 술집에 들어갈 때, 알라 이름으로 결혼이라는 단어를 세 번 외친답니다. 그럼 그 술집인 여자하고 결혼이 되는 거라. 그러면 마음껏 퍼질러 놉니다. 그 끝나고 돌아갈 때, 알라 이름으로 이혼 세 번 외칩니다. 그럼 이혼이 가능한 거라. 그들은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도 죄 없이 마음껏 양심의 가치로 살아가거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어떤 일은 물론 양심이 기준이 될 수는 없지만 그런데 양심은 하나님께로 온 것이기 때문에 양심이 깨끗한 마음이에요. 양심이 다 반응합니다. 양심이 반응하지 않는 것은 절대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기독교 교회협의회에서
한국 전체 교회에 대한 동성애를 허용해라고? 예수님 말씀 벗어나가지고 거짓 선생들 해라고 지금 호도하고 있는 것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한번 잘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밑에 보십니다. 자, 2절, 이르시 그들의 호소하는 것을 따르더니, 이 이르시 뭡니까? 그들의 말씀 듣고 따라가는 모든 예수 믿는 자들이거든. 왜 따라갈까요? 목사가 가르치거든. 그리 따라갑니다. 그래. 그리 따라가는 거라. 이르시 그들의 호소하는 것을 따르더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라. 자, 보십니다. 요 복음이요, 예수님 말씀이 여기 한다면요, 진리의 도입니다. 또 진리가 뭐, 진리는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변치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이거 전부 다 허상입니다. 허상. 그런데 진리는 예수님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은 실상인 거라. 여러분 무덤 들어갈 때에 눈에 보는 것은 어떤 것도 우리 책임 못 줍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예수님 약속의 말씀은 무덤 들어가도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라. 그래서 진리입니다, 진리. 진리가 다른 말로 실제입니다, 실제. 그러면 도가 뭘까요? 길 도착하다 우리가 진리로, 진리에서 걸어가야 될 생명 길이거든요. 그런데 진리 도가 회방받는 거라. 왜 될까요? 다 망합니다, 여러분. 전부 다 망한다니까. 그러면 거짓 선생들이 뭐 한다고, 예? 진리의 도를 전부 다 비방하게 만드는 거라. 예를 들어, 동성애 허용합시다. 한국교회가, 한국교회협회가 모든 동성애 개연자도 다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믿음 약한, 양심 약한 사람은 전부 다 거처를 다 따라가는 거라. 조선 그리스도 교가 신자삼매를 허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 목사들이 목사 모임에서 허락했으니까 맞는 값도 하고 뭣도 모르고 저 오성성배 다 했는 거라. 예배 들으면 기가 찹니다. 그때 보면 예배 들이지 찬송하는데 배를 빼 울립니다. 그런 찬송도 그만두고 전부 다 일러와주고 동경을 바라보고 그 의식을 행합니다. 전하고 딱 끝나고 나면 앉으면 다시 예배가 진행됩니다. 그런데 그게 잘못된지 모르는 거라. 왜요? 거짓 선생들이 세워졌거든. 왜 거짓 선생이 되어질까요? 그러니까 약한 사람들은 전부 다 그대로 호적을 전부 다 따라가고 결과는 예, 진리도가 전부 다 변환받는 거라. 아이고 예수님자가 적고라지 하지. 한쪽에서는 야 기독교 참 좋답니다. 지금 천주교 보고 싫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요? 처음부터 다 허용하거든. 술 먹어도 됩니다. 담배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막 기분 찢어지는 거라. 친구 아버지가 그 술집에 그 음악 연주하고 가수를 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 한번 제가 어릴 때 성당을 갔는데 미사를 딱 들고 난 다음에 상 딱 채워가지고 술판 딱, 그리고 예배드린 그 공간에서 친구 아버지가 나사렛인가 그 유명한 노래를 막 멋들어지고, 저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교회에서. 왜요? 모르거든. 그러니까 천주교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라. 제사도 허용하거든. 기독교 우리는 제사인데 남의 여자 남자 손만 대도 죄 없다 하지 아니라 한다고, 음력품고 복임해도 가늠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시대가 가면 갈수록 이 말씀이 변질됩니다. 왜 변질될까요? 대다수는 뭣도 모르고 거기 진리인 줄 알고 따라오는 거예요. 이 현상은 시대가 종말로 가면 더 심각해집니다. 이 문제는 지금 교회 협의회가 동성애 허용하지, 전 세계 교회 및 한국 교회는 동성애 허용해라고
기독교 협회가 공갈 놓고 있습니다. 왜라고요? 우리가 거짓 선생님대라는 거라. 그걸 온 세상에 다 반기고 환영합니다. 여러분, 좁은 길은 조금 협착합니다. 아무나 못 갑니다. 많은 사람이 멸망의 넓은 길로 가고 있다 하거든. 여러분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습니까? 그렇죠. 정확히 분별하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다시 봅니다. 여럿이 그대로 호소한 것을 따르더니 이런 말면마 진리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라. 그들이 탐심으로서 이 믿음이 아닙니다.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는 거라. 사람 상대로예요. 종교란 명목으로 장사하는 거라. 사람이 전부 다 돈으로 봅니다. 돈으로. 너희로 이득 삼는 거라. 탐심의 마음 가지고. 그러니까 호색을 좋지에 탐심 좋지에 이게 맞다 그러는 거라. 은혜가 되면 꼭 인인이십니다. 예배될 때 전화 오지 않고 뒤에 은혜 있는 겁니다. 신망 예배인데 꼭 전화 옵니다. 그 뒤에 은혜 있는 겁니다. 저는 가는 데마다 전화가 오더라고. 그러니 야 이거 되게 심각하면 되라고. 심각하게 받으십니다. 여러분, 잘못된 말씀이, 아까 말씀했지만, 거짓 선생은 알고서 온 사람도 있지만, 전혀 모르고 거짓 선생님들 하는 거라. 자기도 고려합니다. 그래 가르치는 거라. 그럼 다 망합니다, 여러분.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십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심판, 그들의 멸망에 절대 잠자는 법이 없습니다. 잠 안 잡니다, 여러분. 절대 지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 짓거리 하고 있지. 여러분, 거짓 선생의 심판과 멸망은 잔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도 이렇게 호도하는 거라. 전 세계 교회 보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는 그 남자가 여자 화장실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놨지. 목욕탕에도 들어가게 만들어놨습니다. 남자가 오늘 내가 좀 여자이고 싶다. 그럼 여자 화장실 가도 됩니다. 왜? 법으로 통과시켜놨거든. 그런데 이 문제가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런 법원을 통과시키고 왜 그런 짓거리를 할까요? 거짓 선생은 아니지만 세상을 많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많게 만드는 자들이 있는 거라. 그래서 세상을 진리 입각에서 전부 다 거꾸로 가게 만들고 사탄의 종이 되게 만들어가지고 전부 다 집단적으로 망이 만들어 세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라. 왜 남자가 여자 목욕탕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가 남자 같다면, 여자 같다면 들어갈 수 있나? 오늘 내가 여자 같은 마음이 든다. 그럼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이 악을 선으라 그러고, 선을 악이라 그러고 선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둡니다. 지금 미국 그렇지. 얼마 안 지나면
전 세계에 확산됩니다. 한국에도 얼마 안 되면 옵니다, 여러분. 이번에 진보파들이 국회 권력 잡았지. 오늘 문자 왔습니다. 제가 시간 없어 보내질 못했는데 서울시장 박원순이가 구원, 기독교회는 구원 없다 이야기하면 300만 원 벌금 매기는 지금 그것 좀 통과시키고 있다. 그래서 막 그것 좀 더 그 항의 전화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또 문자 오면 제가 또 백 몇십 군데 다 보냅니다. 교회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하면 300만 원 벌금 매기는 거라. 그 통과되지. 나중에 잡아갑니다. 지금은 300만 원 벌금이지만 동성애법안 통과되고 소수인권조례안 통과되면 이제는 성경 진리는 못 잡아갑니다. 다 잡아갑니다. 다 잡아가. 그러니 누가 대놓고 동성애 설교하겠습니까? 동성애. 지금 동성애 아무리 설교도 귀한 않습니다. 법안이 없거든. 그래도 통과되면 다 잡아갑니다. 서울에 어느 그 전도사가 인터넷 설교해가지고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고 있대요. 그런데 지난주에 그 목격을 만났답니다. 한국에 무슨 법안이 통과돼가지고 테러 방지 법안이 통과돼가지고 이제 자기를 자기에게 직접된 피해가 올 건데 그러면 나를 따르는 많은 양들이 피했기 때문에 자기가 목회를 이제 그만둔다고 아예 교회를 폐쇄했답니다. 폐쇄. 그만치 그 양말이 신문 기자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에 다 하는 거라. 그런데 너무 심각해서 이제 인터넷 설교 교회를 폐쇄할 만큼 심각하게 그걸 보고 있는 겁니다. 아주 현실 감각이 별로 없지. 되게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법안들이 이런 교회뿐 아니라 세상에서도 점점 쪼여입니다. 쪼여. 우리는 설 자리 별로 없습니다. 지금 마지막 발군도 치고 발악해야 되나요? 발악. 그 법안이 통과 안 되기 위해서. 그 예수님 말씀하시기에 때가 되면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세상 사람에게 미움받을 때 온다면 그때에 리익전의 책을 보면 예배 드는데 불교 신자가 와가지고 앞에도 오줌 눕니다. 그걸 말을 못 한대요. 집단적으로 미움당하거든. 그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가 기록한 책이 다 있습니다. 그게 점점 가는 거라. 그런데 문제는 세상 그렇다도 교회 내에서 있을 거랍니다. 왜요? 뱀의 우선입니다. 뱀의 우선입니다. 목적이 뭐라고 해? 가만히 끌어들여 멸망케 만드는 거라. 잘 몰라가지고 멸망케 하는 것은 이단 양반입니다. 양반. 왜요? 지금 그게 진리는 줄 알거든. 그런데 멸망인 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끌어들여가지고 사그러다 멸망케 만드는 선생들이 있다면 그리고 앞으로 이런 정세가 점점 심각해져 갑니다. 점점 심각해져 갑니다. 우리 박 목사님 사모님이 우리에게도 예언을 했습니다. 세움교는 그 생명의 빛을, 말씀의 빛을 밝히는 등대 같은 교회래요. 이 점점 더 밝아지는 거라. 나중에 굉장히 밝아진대요. 빛이 밝아지는 게 아닙니다. 빛은 그대로입니다. 그 처음에는 별로 어둡지 않는 거라. 근데 점점 어두워 가니까 빛은 똑같은데 점점 어두워 가니까 빛이 더 빛나는 거라. 온 세상에 어둠이 덮습니다. 캄캄이 모든 만민을 덮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진리 바로는 교회라고 얘기하시거든. 그런데 점점 밝아지는 거라. 왜? 더 어두워져 가니까. 그러니까 참된 진리 바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자, 그 다음 봅니다. 자, 시간 때문에 5절,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으로 정하냐 죄가 되게 하사 후세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여기가 죄입니다. 경건하지 않지 다 망합니다. 소돔 고모라를 온 세상 끝날까지 이렇게 음란한 자, 동생으로
천사 망하게 하시겠다는 경고로 보이셨대요. 그 부분에 두려워야 됩니다. 그런데 전부 다 동생을 조장하시 왜 그럴까요? 세상을 멸망하게 만드는 거라. 이 업무가 거대거대합니다. 거대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법 통과되면 다 끝났는데 법 통과되면 이번에 진보가 잡았기 때문에 아마 이번 4년 안에 동생의 법안이나 소선거 조례안이 거의 통과 안 되겠나 보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예, 막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대표적 이해본 그 국회의원이 크게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보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아예 권력 자체를 진보가 지고 있지. 그럼 어제는 통과 다 되는 거라. 제일 1순위입니다. 1순위.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이 지금 구원 설교하면 300만 원 벌금 내는 거 지금 통과합니다. 그럼 300만 원, 3천만 원 시간 줍니다. 다 자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하는 겁니까? 국가가 하라거든.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란 가가지고 뭐 45조 대박인가 그래 맞지? 한국 관료들 그런 계산에 굉장히 컴퓨터가 덤벼 가고 있습니다. 그래 안은 또 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원할 거 지원해야 되고 그런 과정 거쳐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도 그 전보다 없는 것보다 낫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이 사람을 통해서 돈을 벌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을 전부 다 개방돼 주는 거라. 그러니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겠다고 하는 거지만 우리가 보면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라. IS 그 참수하는 거 봤지? 한국도 시간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슬람이 한국을 다큐도 잡아놨습니다. 한국은 그때 지난번에 말레이시아 총리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래. 이슬람의 하도 뭐 고위관직. 그때 한국이 그거 통과시키면 엄청난 거 주겠다고 그 빅딜을 그 예고했는데. 통과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도 통과 안 되고 그냥 빈손으로 빙 달아가는 거라. 이번에 그리고 지금 뭐 이슬람 할랄 음식 지금 막 하지. 그럼 공식적으로 수십만 명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애들이 학교에서 그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 시간 됐다고 절을 하더래요. 그래서 교수가 이 친구들 저 강의 중이니까 밖에 나가서 너 절해라 그랬다고 그 들고 나가지고 그 이슬람에도 공식 그 살 때에서 와가지고 학교에 공식 사과 요구하고 그렇게 했던 교수 잘라라 그러고 그리고 우리 애들 이슬람 애들이 그 시간마다 절하는 거 어디서든 허용해달라 그러고 보상해달라 그러고 보이세요? 그냥 돈 안 줍니다. 그냥 그러니까 무슨 업무를 가지고 들어오는 거라.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끌어당기게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뭐 세상에 그렇다 할지라도 교회 내에서 거짓 선생들이 이 짓거리 하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합니다. 가만히 끌어들여 전부 다 멸망시키게 만드는데 따라가는 거라. 그 호색을 따라간대요,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경건치한 자 다 망합니다. 거기 소동 고모를 통해서 노홍수 통해서 하나님께 보이셨다거든. 그러니까 그거 기억하시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진리를 바르게 분별하고 가는 거 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다시 한번 인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보십니다. 7절 무법한 자들의 법이 없습니다. 이 무슨 법입니까? 진리의 법이거든. 법이 없는 자들의 엄난의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어른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어인이 그들 중에 가야 날마다 잘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어른 심령이 상하니라. 아멘. 보십니다. 롯이 늘 바꿨다. 소돔 고모라에서 제가 그 땅 선택했거든요. 그래 갔다가 쟤는 은이지만 늘 불법한 엄만 행실을 보고 듣는 거라. 그러니까 뭐 했다고 해?
영혼이 상했대요. 영이 상하는 거라.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보는 거 조심하세요.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한지 그 위인이 그렇다거든. 음란한 생각 품고 여자 보면 이미 하나님이 음란했다고 간음했다고 인정하십니다. 그게 여러분 예수님의 보입니다. 그러면 여자 볼 때 남자 볼 때 일절 깨끗한 마음으로 봐야 되는 거라. 평생 그 마음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됩니까? 아무도 안 보는데 하나님 빼고는 내밖에 모르는데 그 실제로 남의 여자 얼마나 보는 거라 침 흘리고. 그런데 그게 뭔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 생각의 타락은 영생의 타락입니다. 생각이 어떤지 그 위인이 그렇다 얘기하시거든. 어인인데 늘 보고 들으니까 상하는 거라. 여러분 앞으로 가면 가서는 이 세상 가운데서 눈 절제하세요. 귀 절제하세요. 이게 안 되면 여러분 공식적인 의인이라고 인정받은 롯도 상했습니다. 롯도. 롯쯤의 결과지에 제가 자기 가족을 멸망케 한 의인이라고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왜요? 롯은 의인인데 저 가족 다 망케 만들었거든. 두 사위 망했지. 자기 마누라 소원기둥도 망했지. 두 딸 살아났지만 아버지 순미가 간음해가지고 두 조상이 되었거든. 두 민족에. 그 집은 꼬라지가, 집은 꼬라지가 그렇다 해봐. 그러니까 왜 그렇다고 해요? 노타시 보고 들음으로 그 얼음 영이 다 상한 거라. 영이 깨져버린 거라. 그게 무슨 영이 점점 어두워집니다 여러분. 영이 점점 먹통돼가는 거라. 그래서 지금 세상도 보는 거 조심하십니다. 듣는 거 조심하십니다. 혹시 TV 드라마 보면서 휘닥거리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데이비드 윌커슨 그 목사님이 굉장히 은혜 깊은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제가 설교를 안 들었는데 목회자가 TV 보면서 좋다고 희다거리는 거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저는 뭐 물론 저는 별로 TV 안 보고 왔습니다. 거의 TV 안 보고 왔습니다. 어머니 계실 때 그 어머니 때문에 TV를 했다가 그래 좀 보다가 안 봅니다. 그런데 그 말 듣는데 제 영에 진동이 없대요. 목회자가 주의 마음으로 세상 구원시켜야 될 목회자가 시시끌한 거 보고 희다거리는 것이 무엇인가 그때 감동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감동에 제 평생에 세상 희다거리는 거 보면서 절구하는 거 그 꼬라지는 절대 만들면 안 되겠다 굉장히 작정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온갖 불륜 취약된 맛을 내는 드라마 보고 좋아하지. 왜 그게 재미있을까요? 세속적이고 세상적이거든. 시각이, 생각이, 마음이 원하는 것이 전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헛한 데 두지 않아야 되는 거라. 그런데 그런 거 보고 그걸 즐거워하고 그걸 그리워하고 뜻을 헛한 데 두고 있습니다. 조심하십니다. 믿음이 예수 따라서 믿음이 깊어지는 게 아닙니다. 영성이 깊어지기 위해서는 진리 가운데 자기를 날마다 훈련시켜 가야 됩니다. 어떤 분은 자기 문제가 지역당에서 다 이야기 듣기 원합니다. 그럼 지역당한다고 해결됩니까? 어디? 시간마다 말씀 받으시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지고 회개하고 깨지고 돌이키고 지속적인 그 은혜가 사람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보는 거, 듣는 거 조심하세요. 생각이 어떠한지 그 위인 자체 그렇다 얘기하십니다. 뭘 즐겁게 보고 있습니까? 뭘 기쁨으로 보고 있습니까? 그거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 영이 눈으로 들어옵니다. 생각이 잡힙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하세요, 깨끗하게.
육과 영에 모든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깨끗하게. 아멘은 안 하시는군요. 자, 8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가야 날마다 저 불법의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어른 심령이 상함이니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섬에서 건질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고 특별히 육체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이를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특별한 형벌이 있을 줄 알아라. 믿으시면 크게 하면 하십니다. 자, 보십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분인데 여러분이 주님의 영광은 안 돼도 여러분이 주님의 진리의 도에 비방거리 되면 안 됩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물론 어릴 때나 하셨지만 은혜 받았다면 은혜가 들어가면 주님의 거룩함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래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거짓 선생의 말씀을 전하는 이 거짓된 것이 얼마나 심각한가 이거 정확히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2장 보십니다. 2장 14절 보십니다. 13절부터 볼게요.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고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거함이라. 너희와 함께 연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고 음심이 가득한 눈 가지고 범죄기를 거치지 아니하고 거치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고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은 바른 길을 떠나서 미혹받아 발람의 길을 따른대요. 교회 가운데 음심이 가득한 눈 가지고 탐심이 가득한 마음 가지고 행하는 모든 것도 기억하십니다. 바른 길을 떠났다 이합니다. 바른 길이 뭘까요? 예수님 말씀하신 진리입니다. 진리. 여기서 떠나 있는 거라. 자, 저지 자식인데 보십니다. 그는 불의의 사실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를 말하여 이 신자의 미친 짓을 금지시키느니라. 자, 보십니다. 거짓 신자들에게 뭐합니까? 호색과 탐욕으로 믿는 자들을 그 이득으로 삼았거든. 그런데 교회 가운데서 탐심과 음란으로 행하는 모든 자들은 기억하죠. 전부 다 지금 미친 짓 하고 있습니다. 미친 짓거리를 나귀가 금지시켰다는 거예요. 왜요? 거짓 선생들이 행하는 짓거리고 몰랐다 할지라도 저거는 용납이 안 됩니다. 저거 용납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 남자 여자 있지 조심하십니다. 어떤 자매 볼 때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 대하듯 여동생 대하듯 그래 대하라. 깨끗한데 깨끗해. 이게 예수님 말씀이시거든. 눈으로 범한 죄 때문에 지옥 갈 수 있습니다. 그 말씀 믿으신다면 교회 가운데 특별히 마음 깨끗하게 하시고 눈을 통해서 들은 것 들을 때마다 회개하시고 돌이키시고 계속 마음을 지켜가세요. 그렇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여러분 지금 청년부 애들이 주님 위한다고 모여가지고 뭐 자연연습하고 뭐 하면서 마치고 모텔 갑니다.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 왜요? 교회가 거짓 선생들이 눈으로 범죄도 지옥 갈 수 있다고 예수님은 경고하시는데 지금 교회가 그 허용하는 거라. 죄지도 청구한대요. 그러니 아이들이 담대해지는 거라. 그래 마음대로 합니다. 마음대로. 눈으로 범죄도 지옥 갈 수 있다는데 그 짓거리 하면 참 심각합니다. 여러분 심각해. 교회들 안 믿어. 지금은 누가 짝짝꿍 하는지 거의 그냥 만연화 되어 있거든. 그거 여러분 젊은 애들
특별히 혈기 있는 애들에게 말씀 가르쳐서 모임 할 때라도 철저하게 깨끗한 마음으로 믿음 지켜가고 마음 지켜도록 세워놔야 됩니다. 아니면 나도 지게 온갖 일 다 생기면 또 말이에요. 처음 애들이 뭐 보고 자랄까요 지금? 특별히 경건하고 깨끗하고 진짜 바람인가 보고 자란 계시십니까? 어디? 보고 듣는 것들이 전부 다 더러운 건데 전부 다. 요즘 애들 보면 예, 갓난 애라도 핸드폰 안 보는 애들 없거든. 핸드폰으로 만화 영화 봅니다. 만화 영화 얼마나 엄연한 줄압니까? 여러분 제가 한 30년 됐습니다. 30년 전에 그때 그 영화 보러 가면 영화 필름이지 필름 1분에 거기 한 몇백 장 돌아간대요. 1분에 몇백 장 돌아가는데 거기에 한 몇 장에다가 예를 들어 500장 같으면 500장 몇 군데에다가 팝콘이라 그걸 적는다. 팝콘. 그럼 1분에 쭉 돌아가면서 보는데 그 팝콘이 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딱 입력해 놓으면 딱 영화 딱 끝나고 나면 전부 다 팝콘으로 간대요. 이게 머릿속으로 오는 게 있다는 거라. 우리 눈은 감지를 못해도 내는 걸 감지를 한대요. 그런 기능이 있는 거라. 그걸 개발해도 사람을 세뇌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디즈니랜드는, 디즈니랜드는 이거 들어보지 못 봅니다, 그거. 그 신데렐라, 그게 굉장히 더러운 거다, 그거. 그걸 미화시킬 뿐이지 사실은 굉장히 지저분한 거예요. 디즈니랜드가 그거 몫으로 다 만들어놨습니다. 애들 영화인데, 그 봤지? 여자애가 눈꼬리 돌리면서 눈 돌리는 거. 전부 다 미혹하는 걸 다 이어놨거든, 그거. 걸어가면서 힙어 흔드는 것들. 전부 다 엄마는 엄마, 여러분. 그걸 애들이 보고 있는 거라 어릴 때부터. 그러니 전부 다 지도 모르게 애들이 다 잡힙니다. 거기 사탄은 마침내 문화를 정복했다. 그것도 40년 전에 그 얘기 나왔습니다. 이미 문화 다 정복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어디 인터넷을 잠깐 보는데 서초동의 사랑의 교회가 철저하게 프리메이션 일루미나티의 상징에 의해서 그 건물 지어줬대요. 그래서 보여주는데 이번 오벨리스크 하죠. 오벨리스크가 그 바티칸 앞에도 광장에도 있고 그 다음 백악관 앞에도 있습니다. 오벨리스크는 예, 풍요신의 남극입니다. 남극. 그리고 국회의사당이 도움으로 됐지. 그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바티칸 궁이 도움으로 했는 거라. 남자고 여자입니다. 여러분. 그게 굉장히 엄청난 것을 상징하거든. 그런데 서초동 사랑의 교회가 세계탑을 만들었는데 세계탑 위에 동갈비 위에 십자가 있습니다. 뭐라 적어놓으면 할례받은 남근이에요. 그걸 상징했다는 거라. 그리고 하늘 위에서 보니까 그 땅에 보니까 호르스 눈하고 외눈박이 눈이지. 그 눈이 있고 그러니까 서초동의 사랑의 교회가 전부 다 그들이 프리메이션 하는 그 뭐랍니까? 계산법에 의해가지고 처음 그걸 다시 나왔대요. 아, 집사님, 안 돼. 아, 예, 집사님. 그러니까, 어떻다 할지라도, 나 그래 만들어 놨거든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큰 교회들이 많이 잡혀 있습니다. 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할지라도, 일단은 프리메이션 그 연구하는 그런 데 보니까, 그 거리에 있는 거라. 그 사진 좀 다 찍어가지고 했는데 그걸 볼 수 있는 뭐랍니까? 프리미드에서는 문양을 딱 대고 얼마나 똑같은가 다 빛이 나왔습니다. 전부 다. 그러면 사랑이가 몰랐다면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어쨌든 건물 자체는 다 그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에 가보면 이번에 뭐 과학 뭐 어떤 건물 지었지. 위에서 보면 전부 다 호르스맨입니다, 여러분. 전부 다 마귀가 상징한 거다. 그, 1달러 보면, 뭡니까, 요, 피라미드에다가, 요, 맨 위에, 눈 있지? 이게 여러분 호르스맨, 온 세상 다 본다는 거거든. 그걸 이제 전부 다 박아놨다, 다 박아놨어. 그리고, 요거 압니까, 요거? 육색입니다. 이 사탄 표시입니다, 여러분. 한국 가수 애들이 전부 다 일하는 거라.
그 다음에 빌 클린턴 전부 다 이러면 이게 뭔지 압니까 여러분? 나는 사탄에 잡혔다고 자기 표현하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뒤에 한번 애들 춤추는 거 보십시오. 뭐 있는 거야? 전부 그럼 그럼요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정복 다 당했는 거라 전부 다. 그 왜 그럴까요? 알든 모든 관계 없습니다, 여러분. 이미 건물은 그 형태 다 떼고 있는 거거든. 그래 그런 면에서 굉장히 심각한 것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밑에 보십니다. 17절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 위해서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어디 간다고요? 이 사람들은 캄캄한 어둠에 들어간다고 공책 예수님 다 정해놨습니다. 그럼 교회 와가지고 교회에서 음란 탐심 조심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국에 축복 설교 아는 데 있습니까? 어디 축복 설교를 축복이 갖다 옵니다. 전부 다 탐심을 키우는 결과를 만드는 거라. 그래서 진리의 도가 정확히 선포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자, 3장 보십니다. 3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해서 곧 거룩한 선인사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를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느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면서 조롱하여 가로되 주님이 강림한다고 무슨 그림이 있냐 뭐 지옥 간다고 무슨 그림이 있냐 조롱한대 여러분 조롱해 지금 조롱 많이 합니다. 아따 되게 별나게 믿네 한번 가면 되지 그 뭐 전부 조롱합니다 조롱 여러분 믿음을 말씀의 진리대로 우리가 반응해야 되거든 그런데 예수 믿는데 정욕 따라 행하면서 하나님 향해서 회방하고 전부 다 조롱 다는 거라 주님 재림한다고 세상 끝난다고 지옥 간다고 끝 없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거 굉장히 심각합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3장 보십니다 빌립보서 3장 3장 2절 보십니다 1절부터 볼게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름이었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더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한 자들을 삼가고 자기 몸을 상해한 자들을 삼가라 보십니다 교회 가운데 개들이 있다는 거라 그 개들이 누굴까요? 진리 전하지 그 진리 전하지 못 믿어 대적하는 거라 그다 성경 결합니다 여러분 진리 말씀에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거든 여러분 한국 교회 가운데 진짜 진리가 선포될 때 그 진리 받는 교회가 얼마나 돼 그것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진리 대적하는 거라 그 분명히 개들이 있답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에 친구 집에 그 개가 있습니다 그 바람대가 여러 사람이 다세대 주택인데 맨 안쪽에 있거든 그 갈 때마다 이 개가 막 어른거린 거라 그것도 이놈의 새끼 그러고 막 했는데 한 번 따가도 나오는데 기분이 이상합니다 돌아보니 그 개가 와서 제 종아리를 확 물었습니다 아 따 되게 아프대 그런 이빨 알지 이빨 자국이 딱 두 개 딱 났습니다 물리고 나니 개 맛을 안 봤습니다 제가 여러분 교회도 있답니다 교회도 진리 말씀 잘하는데 그 회방하는 거라 왜 그렇다고 해? 기억하십니다 전부 다 자기 정욕 따른다 정욕 따른다고 예수님 사람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 못 박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따른 전부 다 자기 정욕 따른다 전부 다 정욕 따른다 정욕 그리고 진리 말씀 잘하지 안 맞습니다 이런 목회자도 정치판에 가면 진리 필요 없습니다 진리가 필요 없는 거라 그러니 살아가면서 우리 평생에
진리가 뭔가 그 정확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제가 시간 짧아가지고 베드로가 사도 베드로가 2장 통해서 뭐라고 말하고 잠깐 살펴봤는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말세에 반드시 이런 자들 노는 거라. 정욕 따라 살아가면서 모든 믿는 자들을 조롱합니다. 조롱해. 아이고 하나님이 귀 멀었나? 한마디는 될 건데 저리 고함 쳐야 되나? 뭐라고 해요? 그것도 그럴치십니다. 조롱이다 조롱. 주님은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명에서 보인다 하시거든. 그러면 묵상할 때 있고 크게 부르짖고 기도할 때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크게 한다고 조롱하는 거라. 왜요? 지는 정욕 따라가거든. 진리의 행함에서는 정확히 알고 분별하는 것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오늘 본 말씀 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자, 2절 봅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아는 겁니다.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 많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언제 올까요? 그분 아는 것이는 거야. 그분 아는 거라. 아는 게 뭘까요? 안면 되는 게 아닙니다. 실제 만나고 경험하는 거라고. 하나님의 선하신을 맛보아 알아는 거라. 하나님의 선하신을 맛보다 그 말이 뭔가 하면 남자가 결혼해서 첫날밤 아내 품을 때 그것 보고 맛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게 그걸 알아는 거라. 그래서 오늘은 야다랐습니다. 야다. 맛보다 그 의미를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을 알므로 은혜 평강이 많아진다는 거라. 그럼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하나님 어떤 능력 가지고 역사할까요?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십니다. 경건 생명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는데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하나님 아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셔야 됩니다. 아는 게 뭘 의미할까요? 한 인격에 대한 신뢰입니다. 자주 만나고 여러 가지 사건 경험해야 알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이로써 그 보배롭고 적이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지는데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지는데 이것을 피하게 만듭니다. 뭐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썩어질 것을 피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자, 보십니다. 앞에 보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계속 정욕을 말이죠. 정욕. 여러분, 인간 정욕 문제입니다. 이걸요. 십자가 못 박게 되거든. 정욕이 있으니까 죄를 범합니다. 그러면 정욕이 해결 안 되면 죄는 해결 안 됩니다. 그런데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지는데 이걸 피해래요. 하나님 약속으로. 그럼 뭐 해랍니까? 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라. 다른 말로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 하나님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정욕에서 서진 게 피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라. 참여. 어떻게 참여할까요?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여러분. 자, 밑에 보십니다. 그러므로 자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썩어질 것을 피해서 신성한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것 때문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이것 때문에 너희가 더욱 힘을 쓰랍니다. 더욱 힘을 쓰랍니다. 어떻게? 자 우리 같이 칩니다. 시작.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다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서 흡족한 정,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속임이라. 자, 보십니다.
오늘 제가 설명이 좀 길었지요? 자, 보십니다. 신의 성품에 동참하기 위해서 더욱 힘을 실합니다. 자, 첫째, 믿음에 덕을 다해랍니다. 덕에 지식을 다하고, 지식에 절제를 다하고, 절제에 인내를 다하고, 인내에 경건을 다하고, 경건에 형제 우애를 다하고,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 자, 중요합니다. 믿음을 더하고, 덕을 더하고, 지식을 더하고, 절제를 더하고, 인내 더하고, 경건 더하고, 형제 우애 더하고,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서 흡족한 점, 이것이 없는 자는 전부 다 속입니다. 속입니다. 자, 봅니다. 신의 성품에 가는데, 신의 성품에 거룩하기 위해서 온 성경이 다 이건 목적을 기억해 놨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베드로는 이 여덟 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라. 자, 밑에 좀 더 보시겠습니다. 8절, 이런 것이 너희에게서 흡족한 자,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면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거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불신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향한 저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으리라. 이같이 하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자, 보십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신적 넉넉하게 천국 들어갈 수 있다 얘기하는 거야. 없으면 예, 소경입니다.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방대한 분량을 지금 사도 베드로는 심플하게 여덟 개 땅으로, 이것이 너에게서 흡족한 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넉넉히 그러면 이거 없으면 못 들어갑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보십니다. 첫째,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예수 믿는 모든 자의 뿌리입니다. 뿌리. 그죠? 자, 보십니다. 이거는 신의 성품, 그러군요. 우리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될까요? 믿음으로 됩니다. 믿음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하지만 복음은 능력이거든요. 복음은 우리 이렇게 만드는 거라. 그래서 능력입니다. 어떻게 해? 믿음으로. 그래서 일단 믿음을 깔아야 됩니다. 저거 되겠나?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믿음의 뿌리가 뭘까요? 진리입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을 믿으니 그 말씀에 대한, 그 말씀을 믿으니 믿음이 생기는 거라. 믿음을 인도하시면 뭡니까?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러면 믿음 역사하는 게 지속적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으셔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깨달은 감각, 그러면 점점 믿음이 장성해집니다. 자, 아브라함 믿음이 처음에는 어렵다 인정받았지만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거라. 그래서 믿음 인도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한번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10장 39절 봅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아. 이 두 개 놓습니다. 자기 영혼을 구원시킬 수 있는 믿음과 뒤로 물러가 멸망하는 겁니다. 그럼 보십니다. 믿음에는 후퇴는 없습니다.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뒤로 물러가면 멸망합니다. 그럼 믿음에 어떤 상황, 어떤 걸 경험해도 관계없습니다. 돌파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믿음의 특징은 자기 영혼을 구원시킵니다. 그럼 보십니다. 이것이 목적이라면 자기를 구원시키는 믿음의 목적이 뭘까요? 거룩입니다, 여러분. 거룩을 리도가십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뭐 믿음은
우리가 막 밑도 끝도 없으니까. 그 다음 덕이 뭘까요? 덕이 믿음에 대한 반응이, 믿음에 대한 반응이 저 보십니다. 이거 욕을 안 됩니다. 노력하고 예수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성역사를 힘입어야 되는 거라. 그럴 때에 믿음이 점점 들어갑니다. 그 사람에게 덕이 생깁니다. 덕은 예, 덕의 모델은 아마 예수님일 겁니다. 예수님의 어떤 기운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라. 여러분, 사람에게 덕을 베풀지, 덕 베풀면 많은 사람이 그리워합니다. 제가 부목사 오래 있을 때, 제가 여러 번 설명했지, 후배 목사님이 나이가 많으세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근데 제가 선배니까. 근데 제가 사회 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일 많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한 주에 두 번씩 교육자 회의를 합니다. 그러면 교육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전부 다 이야기합니다. 그럼 앉아있으면 저거 누구 이야기도 누구 다 합니다. 제가 예, 그 1년 동안에 매주 두 번씩 모을 때마다 뭐 지역하고 나무라는 거 제가 다 적어놨습니다. 어디 제가 담임될 때 선물 놓고 전부 다 적어놨습니다. 그러면 속도 많이 상합니다. 비방도 하고 기동 좀 받기도 하고. 그런데 그러면 그 나이 많은 후배 목사님이 와가지고 제 손을 잡아주고 아니면 어깨 손을 잡고 목사님 참으세요. 그냥 이해해 줘. 봐주세요. 이해해 주세요. 그분이 그럽니다. 하다 그러면 막 마음이 그냥 눈녹듯 막 녹는 거라. 그래 위를 받다가 딱 그 사람 없지. 꼭 그 사람 찾아집니다. 제 속 상할 때마다 그 사람, 그 목사님 찾아지는 거라. 그러니까 덕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그리움을 받습니다. 그리움을. 사모합니다. 사모. 아시십니까? 그러므로 덕은 예수님 닮아갈 때, 점점 닮아갈 때 그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보십니다. 믿음으로 인한 은혜가 덕이 놓입니다. 세상 사람 같지 않은 그 은혜가 있죠. 어느 목사님이 제사를 박았습니다. 예배를 완전히 박았습니다. 그리고 돈을 최고 차게 드리려고 예를 썼는데 똑같아요. 예, 전제 가는 거. 그래 결국 할 수 없어가지고 그걸 갈고 그 목사님 제가 불러가지고 식사 때 대접을 하고 제 책을 몇 권 선물로 들고 막 그랬습니다. 그분이 제 잡아왔거든요. 그 제가 미안하더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걸 본 그 서점의 그 사장님이 나중에 아 역시 목사님과 다르군요 그랬습니다. 아 이게 다른갑다. 뭐 늙은건 아니지만 그 덕이 있어요. 덕이 몰라도 계산 빠르고 그러면 안됩니다. 덕이 있습니다. 덕이 있으면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저는 예, 선물 잘하기로 소문을 씁니다. 선물을 잘합니다. 선물을 하면 사람 마음을 놓습니다. 선물에 들어가면 안될 일이 없습니다. 어쩌다 보니 저는 예, 뭐 선물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물을 많이 하면 일이 잘 풀리는 거예요. 야, 이러면 그 뭐 또 선천적으로 뭐 또 집안에 그런 길도 좀 있겠지, 그렇지? 어떤 덕이 있으면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덕을 많이 베풀지. 깍쟁이 안 됩니다. 깍쟁이 치고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깍쟁이 안 어쨌든 막 나누고 베풀면 다른 사람이 좋아합니다. 자, 그 다음 보십니다. 자, 믿음의 덕을, 그 다음에 덕의 지식을 대랍니다. 자, 보십니다. 자, 일단 지식은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지식과 지혜는 다릅니다. 지식은 사람 교만하게 만들거든. 그런데 지혜가 있으면 지혜는 생명길이고 생명나무지예요. 그런데 지식이 없으면 길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지식은 어떤 면에서는 천국 가는 정확한 방향성을 따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전체 믿는 사람 가운데 천국 가는 길을 정확히 다 아는가?
얼마나 될까요? 예수 믿고 어떻게 천국 가는가? 그거는 완전히 아는 사람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일단 기본적으로 그게 지식이면 되지. 지식은 여러 가지 있지만, 영적, 지각대도가 통찰도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또, 안 배운다 아는 계시도 됩니다. 계시도 들어갑니다. 안 배운다 안 믿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본적인 것은 말씀에 대한 지식입니다. 지식. 그러니까 목자의 기본 자재는 지식입니다. 지식. 지식은 길을 열거든. 그런데 지식은 사람 교만하게 만듭니다. 지식이 지혜로 활용되어야 되거든. 그런데 어쨌든 말씀에 대한 지식은 기본입니다. 지금. 그래서 말씀을 부지런히 배워가셔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가는 길이 그 방향이 잃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시간 때문에 빨리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지식이 있으면 그 다음에 반드시 이런 겁니다. 절제는 절제. 자, 절제는 제가 자주 강조했습니다. 절제는 천국 가는 중간사들입니다. 사도행전 24장에, 24장 입사해 보니까 예수 믿는 도가 뭐랍니까? 예수 믿는 도가 의, 절제, 그 다음에 심판입니다. 심판. 보십니다. 의를 행하는데 방법이 절제 은행 거라. 절제하면 의가 되고 절제 못하면 의가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인 거라. 그러므로 여러분 알았다면 깨달았다면 반드시 그 다음 절제로 들어가야 됩니다. 보십니다. 옳은 일이 제일 보면 찍어내버려야지. 지식 알았습니다. 굳이 될까요? 옳은 일이 제일 범하지 않도록 절제해야 되는 거라. 정욕을 절제하고 자기 몸을 절제하고 생각을 절제하고 욕심을 절제하고 절대 방조를 가지 않도록 절제하시고 모든 부분에 절제입니다. 절제. 그러므로 절제는 천국과는 중간 사단입니다. 절제 안 됩니까? 천국 꿈꾸지 마세요. 택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합니다. 이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 점 넉넉히 영원한 날에 들어감을 얻으리라. 그런데 이것도 없으면 소경입니다. 옛죄 깨끗하게 하시면 전부 다 잊어버린 자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덕목이. 그러므로 절제하십니다. 자, 말씀 깨닫지. 그러면 우리 모임하는 모든 정력들을 절제하지 않고서는 못 따릅니다, 여러분. 사도가 그러지. 나도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나도 버림 당할까 두려워서 날마다 내 몸을 쳐서 그 말씀에 복종시킨다. 절제 없는 자는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제가 없으면 신앙이 아닙니다. 아셔야 합니다. 어떤 죄가 괴롭힙니까? 이제 절제에 들어가야 되는 거라. 당장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계속하다 보면 절제 능력이 점점 사회적으로 커집니다, 여러분. 시간 지나면요. 여러분, 지금 죄 짓기가 어렵습니까? 죄 안 짓기가 어렵습니까? 통상적으로는 죄 안 짓는 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절제가 여러 가지, 때가 되면 죄 짓는 게 어렵습니다. 삶이 그렇게 바뀌어 갑니다. 그렇죠? 모든, 여러분 보시면 이건 다 한 대목마다 이것도 깊이 다르되지만 오늘 시간 때문에 그러면 절제가 없으면 처음 못 돌아갑니다. 아시십니까? 그 다음 절제가 있으면 인내해야 되는 거라. 작심삼일이지. 작심삼일 치고 천국 갈 아무도 없습니다. 절제했다고 그걸 꾸준하게 인내해야 되는 거라. 여러분 어떤 면에서 인내는 예수 믿는 자가 거룩한 법을 가지고 세상 살아가지. 그 세상에 그 사탄의 법이 우리를 누르거든. 푸시 있습니다. 그걸 버텨내는 겁니다. 그 버텨내는 겁니다. 그게 인내입니다. 그러니까 인내는 목적이 있지. 소망이 있거든. 그 소망이, 그 소망이 있으니까 소망을 품고 어떤 문제 전부 인내하는 겁니다. 고난도, 역경도, 환난도, 핍박도 전부 다 인내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이노지, 너희가 인내로 너희 영혼을 결실하리라.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전부 인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절제에서 절제가 장상으로 끊어면 안 되는 거라. 그것이 계속 오래 참는 인내로 쭉 가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인내가 안 되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환경에 장애 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약속을 거창하게 주십니다. 거창하게. 그런데 우리가 30년 전에 제가 큰 능력 받아가지고 아주 만성 고치고 전세계 비행기 타고 다닌다고 얘기 들었어요. 30년 전에.
그거는 지금 좀 이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자주 타고 외국 자주 가지. 가면 또 많이 꽂히거든. 그런데 우리가 개척할 때 하나님 주신 감동이 많이 있습니다. 그 7, 8년 전에 여러 사역자들이 와가지고 예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개척할 때 개척 당시에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심장이 벌렁거려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쳐가지고 전 세계에 학교를 세우고 병원 세우고 고아원을 세우고 그 직업 학교를 세우고 고아원을 세우고 그러니까 그 생각하면 심장이 벌렁거려 잠을 못 자서 그런데 벌써 16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골 때리더라고. 시간 지나니까 어떤 말이에요? 하나님 뭐 그만두시죠. 네,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그런 말. 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든 이루지 않든 가야 되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마다 그 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저 우리에게는 제게는 16년 전입니다. 개척하면서 그리고 지금 2008년부터 하나님의 사는 프로젝트가 많은 예언을 하셨는데 그것보다 8년째 올해가 D인형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2년 전년이 아니고 D인형입니다. D인형 영어로 D인형입니다. 올해가 그런 면에서 못년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이 그 샴볼체가 세 단계의 하나님이 저를 높이신답니다. 그 지금 첫 단계를 높이십니다. 그런데 뭐 사람만 없는데 어떤 계속 제 말씀이 전국으로 전세로 확산돼가지고 은혜 만세이 많이 생겨가지고 그리고 어쨌든 찾아문이 많습니다. 얘가 지금 유명해지고 있는 중이거든. 이게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말씀하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1단계입니다, 1단계. 그 다음에 2단계, 3단계 있대요. 때가 되면 이루어지게 역사실처럼 확신합니다. 그런데 골 때리더라고 인내해야 되거든. 그 나중에는 막 저거 없었더라면 좀 마음대로 할 건데 저 뺑미고 초실력은 없는데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도 보십니다. 인내하지 않으면 결실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인내하면 결실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인내를 위해서는 반드시 인내를 만들 수 있는 믿음이 환난이 와야 된다. 환난이. 환난이 와야 해야 경험하고 여러분 독수리가 새끼 키울 때 좀 크면 어미가 둥지에다가 가스를 막 넣는데요. 그 새끼가 딱 좀 움직이면 같이 질리거든. 그러면 온대요. 그러면 딱 그 등에 태워가지고 산꽃 올라갔다가 그냥 들어뜨린 거라. 그럼 새끼가 막 독수리 새끼 죽네 하고 막 떨어질 때 밑에 떨어질 점에 다 어미새가 다 받아준답니다. 그것도 집에 들어간대요. 집에 들어가면 또 가스 있거든. 또 얼마 떨어뜨리고 또 들어갔다 놔두 그러면서 독수리가 날개짓을 배운대요. 근데 진짜 쥐는 진짜 죽는 맛을 보는 거라 아마. 확 떨어지니까 아마. 그런 것들이 참 독수리를 만들어가는 그 힘이 된대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좋게 말할 때 인내 만드십시오. 인내를 만들기면 합니다. 인내하지 않으면 절대 길질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인내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제가 변했지. 골 때리더라고. 그 한 단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거 비속으로 은혜 있는 목사님이 골 때리 그런 말씀 안 하면 좋겠다 했는데 뭐 할 수 없습니다. 골 때리더라고. 인내하세요입니다. 자, 그 다음. 자, 보십니다. 절제했는데 그 다음 인내를 하는 거라. 이게 지금 제 해석입니다. 그런데 인내가 되었다면 그 다음에 경건이 만들어 경건이. 자 보십니다. 인내합니다. 드라마 보고 싶은데 마음 깨달으니까 못 보는 거라. 억수로 보고 싶은데 안 봅니다. 절제합니다. 그 절제가 인내로 변하는 거라. 보면 안 돼. 샷하는 물로 가라. 그러다가 때가 되면 그건 미워합니다. 이거는 예, 누리거든. 이게 꽉 누르고 이거는 누린 것을 막 버티는데 이제 경건이 만들어지면 그거 안 봅니다. 쓰러져서. 자, 자유한 거라. 자유입니다. 자유. 경건은 예, 어떤 면에서 하나님 형상하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끝까지 참는데
딱 경건이 만들어집니다. 그거 아예 안 봅니다. 그거 안 보고 살아갑니다. 아이고 술 없이 왜 살아가노? 잘 삽니다. 재밌습니다 여러분. TV 없이 왜 잘 산다니까. 그러니까 경건이 딱 만들어지면 인내 영역에서 이제 전환이 됩니다. 그것이 실제 말씀의 실천화가 될 수 있는 상태가 될 겁니다. 그게 경건입니다. 그 다음 경건을 했는데 뭐라고요? 형제 우애를 대라 합니다. 이 형제는요, 그거 집단적입니다. 집안 식구가 아니고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형제 우애를 대해야 되는 거라. 그 다음 뭐라고? 사랑을 대라 합니다. 그럼 보십니다. 믿음이 출발했다가 마지막은 사랑으로 가야 되는 거야. 사랑으로. 사랑은요, 남을 위해서 시작하는 거지. 하나님의 사랑이시거든. 그러니까 은혜 받은 모든 자들 남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천국에 넉넉히 들어간대요. 어떻게 해? 넉넉히. 여러분 지금 오늘 본 말씀이 성경에 몇 구절 없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상태가 별로 없습니다. 눈뜨기도 봐도 몇 군데 없는 구절, 몇 군데 없는 구절. 이렇게 하면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자 5절. 그러므로 이런 이유 때문에 신의 성품을 만들기 위해서 너희가 더욱 힘을 써라. 어떻게?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서 흡족한 점.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겠죠. 이게 있으면 반드시 열매됩니다. 열매. 그런데 이것이 없으면 열매 없는 자가 되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자,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소경이 뭘 의미할까요? 못 봅니다, 여러분. 보십니다. 이런 과정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 신의 성품으로 이루어 가야 된다는 진리에 대한 영적 안목이 먹통인 거라. 먹통인데 먹통. 다시 한번요. 못 봅니다. 이걸 못 봅니다. 자, 사도 베드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 피해서 신의 성품에 동참하기 원해. 이런 이유 때문에 이걸 이루어가라 하거든요. 그럼 부지런히 이걸 이루어가야 되는 거라. 무엇으로?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면 이루어집니다. 근데 없으면 속인 거라. 신앙의 길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옛 죄를 깨끗이 하시면 전부 다 잊어버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거 원치 않아요. 세상을 가기 원합니다. 자꾸 과거라고 세상을 그리워하는 거라.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로 죄 용서받은 이유지 자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라. 다시 봅니다. 자 9절 시작. 아멘. 보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자 보십니다. 지금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는 이 과정은 이것이 거룩을 이루어가는 기류가 방법이라고 얘기하시거든. 베드로가 보기에는. 그런데 이 과정을 이루어가지 않은 자들은, 다시 말하면 신의 성품을 이루어가지 않은 자는 전부 다 소경입니다. 옛죄 깨끗한 것 전부 다 잊어버리죠.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사도배는 그렇다고 말씀합니다. 자 다시 봅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길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신의 성품에 이루어가는 이 길을 전혀 모르는 자요. 또 멀리 보지 못하고 그 옛죄가 깨끗이 된 것을 잊어버린 논이라. 뭘 의미합니까? 정욕으로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 믿음 불구하고 정욕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도 영원한 날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시십니까? 이 과정입니다. 자, 이 여덟 개 다를 기억하시고 이걸 이루어 과정입니다. 그러면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겁니다. 자, 할까 말까 시간 때문에 다음에 계속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